오늘 이렇게 3.15 막상 위고로 대단히 유명한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또 하나의 공고지가 되어 있는 마산에 올 수가 있어서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은 그 대주제가 있어서 국제관계를 통해 본 한반도 이러한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남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것은 지정학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그 항상 우리가 듣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정학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유는 한국에서 지정학을 영어를 거의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미국, 일본, 현재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지정학을 엄청나게 연구를 하면서 그것이 국제관계 그리고 군사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지정학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현재 한반도의 존재 그리고 한국이 가야 하는 길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많았어요. 20분이나 반 정도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질의응답으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시간 20분 정도 하면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사실. 자, 지정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항상 희생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로부터 지정학이라는 게 사실 있었습니다. 헤로도도스라는 사람이 역사라는 책을 쓰면서 국가의 지리적인 조건이 그 국가의 명운 거기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내용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계적인 학문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18세기에 임마뉴엘 칸트였습니다. 칸트는 우리는 조학자로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고요. 이 사람이 전지지리학, 현재는 지리전지학을 줄여서 지정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리적인 위치가 전체적인 국가의 명운 거기에 영향을 많이 준다. 처음은 전치 지리학이었는데요. 자, 20세기에 들어가가지고 독일에서 이 지정학이 더 크게 대성하게 됩니다. 칸트가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독일에서 이게 시작됩니다. 그때 독일에서 하나의 명제가 나옵니다. 지정학이라는 것은 이거다라는 것인데요. 국가를 유기체로 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체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생물체는 성장한다. 그 성장할 때는 용도를 먹고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국주의의 논리, 그러니까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발전이 됩니다. 독일이 여러 나라하고 그때 전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독일이 밀리지 않도록 하는 논리 중 하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정학의 논리가 계속 발전됩니다. 자, 핵심적인 논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예. 역시 독일, 그리고 스웨덴은 해적의 나라였기 때문에 바다 쪽에 지정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비슷한 내용이에요. 나라는 약소한 국가를 흡수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힘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 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해양 국가는 대륙 국가가 되려고 한다. 이런 말도 또 합니다. 이거는 스웨덴 쪽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마지막은 대륙 국가이든 해양 국가이든 그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 해양 국가는 대륙 국가를 먹고 반대로 대륙 국가는 해양 국가를 이기고 세계를 지배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에서 생각할 때 침략이라고 하면 일본 혹은 북한 뭐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때쯤부터 침략이라는 논리 자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 임진왜란도 해양 국가 일본이 대륙으로 들어오려고 대륙을 지배하고 대륙 국가가 되려고 이게 사실상 시작한 것이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지정학을 몰라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지정학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부분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히틀러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또 이 내용을 계속 만들어 나갔거든요. 그래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인데요. 국가라는 것은 자원을 얻을 지역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존권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나간다. 이게 국가의 권리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생존권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이 필요하다. 이게 식민지 논리가 되는 것인데요. 완전한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크림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한시 산식적으로 국가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고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침략 논리로서 채택되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의 논리를 기반으로 히틀러가 나옵니다. 히틀러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럼 다 독일에 그러한 기반이 있었잖아요. 칸트 그리고 그 다음 계속 만들어진 그 지정학의 논리 그리고 측근이 바로 이러한 논리를 발전시켜가지고 그때의 전략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독일을 중심의 지정학의 논리는 이거는 대륙의 논리입니다. 독일은 일단 작지만 육지에 있기 때문에요. 대륙 쪽의 논리는 독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양 국가로서의 논리는 사실 영국에서 시작됐고 그것을 미국이 흡수하여서 현재에 발전시킨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학자가 해양 국가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대국이 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해양을 지배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태평양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역사는 길지는 않잖아요. 1776년 미국은 건국되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의 모델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세계를 바다로 지배하면서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영국을 대신할 수 있는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도 바다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륙 국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대륙 안에, 큰 대륙 안에 있는 국가는 이게 생존 경쟁이 옆에 나라하고 한산 있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해양 국가, 미국 같은 해양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지정학의 논리에서 볼 때 미국은 대륙이 아닙니다. 거기는 미대륙이지만 지정학의 관점에서는 미국은 고다란 섬입니다.
고단한 소미고 그 지정학의 논리로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마지막에 지배하는 자가 세계 지배자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그 나라들은 그 바다를 지배해야만이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쭉 있었던 것입니다. 뭐 이제 아시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중국하고 미국의 충돌이라든가 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예견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말한 사람의 전략은 현재도 미국의 전략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의 학자이지만 맥킨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학자였지만 대륙 국가 이론을 다시 한번 개경했습니다. 이 사람의 논리가 가장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도가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맥킨다의 세계 지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맥킨다의 논리는 여기 이 부분, 러시아와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반 정도, 여기가 피봇 에리아라고 해서 세계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모든 강국은 이 피봇 에리아를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역시 섬입니다. 거대한 섬이고 이 해양 세력은 바다를 지배하면서 일본과 같은 해양 세력, 작은 해양 세력이죠. 함께 이제 대륙으로 들어온다. 영국도 작은 해양 세력이지만 바다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도 그 해양 세력의 일각에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해양 세력은 연해지대를 통해서 연해지대 한반도와 같은 연해지대를 통해서 대륙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대륙 세력은 연해지대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려고 한다. 결국은 그 샌드위치가 되는 이게 우리가 항상 듣는 이야기죠. 용해지대 한반도 같은 데서 모든 분쟁이 일어났다. 이게 맥킨다의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 항상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서쪽에서의 공격이라든가 아래에서의 공격이라든가 이쪽은 동쪽에서의 공격이죠. 이런 것을 항상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그 유럽이 굉장히 발전한 그러한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독일의 지정학하고 이러한 해양의 지정학이 충돌되는 시기가 온다. 이런 식으로 맥킨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대륙 국가가 유럽을 중심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곳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맥킨다가 예언을 합니다. 서쪽에서 그러니까 단신 소련, 현재 러시아를 장악하는 움직임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피봇 에리아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폴란드 침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소정, 소련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지정학이라는 논리는 실제로 세계사에서 많이 연구되고 그거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고요. 우리가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념적인 대결이다 이렇게 많은 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산주의 자체에도 늦게 나온 논리고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러한 이념적인 싸움의 이면에
본질적인 부분에 있는 것은 지정학적인 싸움이다. 이 지정학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나와바리 싸움입니다. 나와바리 싸움이야. 그러니까 아주 인간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념을 갖고 있어도 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 이념이 같아, 같은 타이다 라고 해도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입니다. 바로 누가 대장이 되느냐, 누가 가장 좋은 자리를 갖느냐, 이게 지정학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싸움은, 지금 세계 싸움은 다시 논리적인, 이념적인 싸움이라기보다 지정학적인 싸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 미국 사람이었는데요. 니콜라스 스페이크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한반도와 같은 연애 지대의 가치를 높여준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 말합니다. 그 연애 지대, 한국 같은 연애 지대를 지배하는 자가 오히려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하여서 연애 지대가 갑자기 주목을 받는 논리적인 기초를 만들어 주었어요. 자, 왜냐고 하면 대륙 국가와 해양 국가의 분쟁 모두 연해 지대에서 발생했다. 이 사람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러한 그 결론을 도출합니다. 6.25도 그렇고요. 베트남 전쟁 같은 것도 그렇고요. 연해지대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해지대에 있는 나라들이 큰 나라라고 해도요, 많은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인도도 크지만 연해지대에 있는 그러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그 계속 식민지가 되었고요. 영국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층 요네지대의 가치를 높여줬어요. 요네지대를 지배하는 자는 유라시아를 지배한다.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의 명운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반드시 한반도에 옵니다. 그리고 대륙 세력도 한반도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논리적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멍한데 있는데 왜 항상 아시아에 오는가? 네, 바로 이런 연해지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목표는 미국에 있는 곳이 아니라 피봇 에리아, 바로 세계 중심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여기에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스페이크맨이 미국에게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피봇 에리아, 세계 중심에 대한 진입 경로에 있는 연해지대의 주요 국가들과 미국이 동맹을 맺어야 한다. 이게 바로 한미동맹이자 미동맹도 일본이 그 연해지대에 가까우니까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필리핀의 동맹이라든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진입 경로를 막는 강력한 연해지대 국가가 콘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아시아 입구를 막아놓는 아주 큰 나라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근데 그 큰 나라가 만들어질 뻔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대일본 제국이 이 지대에 연해 국가로서의 대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해 국가를 지배하고요. 이게 당시에 일본이었죠. 그래서 해양 국가 일본이지만 연해 국가화 돼가지고 대국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은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일본을 패배시킵니다. 그러나 일본하고 미국이나 영국이 싸운 것은 그때뿐이고요. 항상 그 원래의 해양 국가로서의 방향이 같습니다. 대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방향 똑같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을 위해서 미국을 빼고 현존된 연해지대 국가 간의 동맹을 근단시켜야 한다.
연해 국가 길이 동맹으로 만들면 거기에 미국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했죠. 우리 이쪽에서 아세안이라든가 만들었는데 아세안 플러스 3라든가 거기에 미국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여러 가지 이쪽에서 동맹으로 만들면 미국이 갑자기 와서 들어갑니다. 그거 중국이 싫었다고 해서 중국 중심에 뭔가 그 조직세를 만들면 미국은 그 중국하고 함께 조직세를 만든 나라들을 또 데리고 다른 또 조직을 만듭니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죠. 이게 미국의 전략이 이런 데서 오는 것이고요. 지정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륙국가가 연해 지대국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은 북한을 지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륙국가가요. 네, 이쪽은 미국이나 일본이 말하자면 남한을 지배하는 구조. 뭐 지배라고 하면 뭐 화가 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연해 지대를 분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해 지대에서 그 어느 쪽이 강한 힘을 갖는가라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지정학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한국의 전쟁 지정학으로 좀 보면요.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조금 연해 국가였던 조선, 조선시대부터 간단하게 보면요. 조선은 해양국가 일본하고 이때는 대륙국가 명나라에 조공하는 조공국이 됐습니다. 임진왜란 전까지는요. 그렇게 일본도 조공국이었어요. 명나라에. 그러한 시대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때는 연해 국가처럼 대륙국가에 그냥 조공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었는데 도덕이 되었지 분신수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명나라를 지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반도를 통해서 그거는 한반도에서 막아버렸고 이순신이 일본군을 완전히 격퇴시켰기 때문에 해군이 강했던 일본이었지만 그 이순신의 수군이 일본 수군을 왕패로 만드는 기적을 기적이라기보다 그 내용을 보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그 내용이었지만 일본군을 막아놨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이순신이 없었으면 그 한반도를 일본이 지배하고 그다음 명나라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자, 북한 대륙국가 중국하고 연해국가 조선은 해양국가 일본하고 싸웠다.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그 한말을 보시겠습니다. 그 한말은 먼저 해양국가 미국에 의해서 폐환된 일본이요. 새로운 해양국가로서 이제 강화도 사건을 일으켜서 연해국가 조선을 개항시켰습니다. 그때 일본 지배하에 조선을 들려고 강화도 조약을 맺었잖아요. 제1조에는 조선은 자주지방이다. 자유의 국가다. 이것은 말로는 좋지만 그러나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조선하고 중국 사이를 분단시키고 일본의 지배하에 조선을 두려는 그러한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해양국가 미국은 일본을 개항시키고 또 그 일본은 연해국가 조선을 개항시켰습니다. 한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청일전쟁으로 가는 거죠. 대륙국가 청나라 그리고 해양국가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연해국가 조선 내에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렇게 하여서 마지막은 해양국가 일본이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아, 이것은요. 이것을 토대로 일본은 또 중국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명성황후 씨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많은 위경들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세력은 일본으로 후퇴를 합니다. 그 다음 네, 로이송제죠. 자, 로이송제 해양국가 러시아 vs 해양국가 일본 플러스 미국 영국이었습니다. 일본의 패후에는 해양국가 미국하고 영국이 정확하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본을 앞에 세우고 앞세워서 이제 러시아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그 용일동맹이었고요. 그리고 독도가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 편입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요. 모두 다 해양 세력이 그 대륙 쪽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독도로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패후에 있었던 미국은 그 영국하고 함께 일본의 한국 지배를 수행합니다. 단지요. 그것이 카츠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1905년 7월이었는데요.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수행하는 대신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수행한다. 교차 수행을 비밀협정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국이 또 함께 소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해양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대륙 세력을 완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요새 학생들의 교재에도 나오는 거죠. 이 사이에 대한제국이 있었지만 약했기 때문에 이게 영국에서 그려진 그 사파이지만 대한제국이 없습니다. 이게 일본이고 영국이고 미국이죠. 러시아. 현재 같으면 여기에 한반도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 그리고 태평양 전쟁,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해양국가끼리 싸웠지만 그 이유는 해양국가 일본이 요네 지대에 제국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하고 영국이 완전히 격파시켰다라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6.25죠. 6.25 뭐 이러한 맥락으로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네국과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대륙국가 소련과 중공이 북한을 앞세워서 남한 침공을 했습니다. 한체 상황이죠. 그런데 남한 절대 뺏기면 안 된다 라고 하여서 북한의 남한 침략이 성공으로 혹시 끝났다면요. 이건 가상입니다. 한반도는 대륙 국가가 지배하는 그러한 구조가 됐습니다. 이거는 가상입니다. 네. 대륙 국가가 요네 지대 한반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해양 국가 미용기를 하고 대결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미국, 영국, 일본은 대단히 불리해집니다. 왜? 그 한반도를 통해서 대륙국가가 다 해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태평양에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대륙국가가 태평양 다른 그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말하는 나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반도 남한을 지킵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다시 상판선을 중심으로 이제 요네지대 한반도가 다시 한번 분단되고 한국 전쟁이 휴전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한반도는 되게 안 좋은 데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달라요. 그래서 일본하고 비슷하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틀린 거예요. 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국제 정치적으로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그 오해이자 그 한국의 전략을 잘못된 방향으로 만드는 가장 지름길이 일본이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국세 정치는 일본식으로 하자. 네, 이거 정말 잘못된 이야기고 요시다 쇼인 같은 사람이 왜 나왔냐? 그 한국을 침략하여서 중국도 침략해야 된다. 이곳을 주장한 사람이 요시다 쇼인 이도 히로부미의 스승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러한 지정학적인 그 개념으로 일본이 침략국가로 가야만이 일본이 갈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 요시다 쇼인을 그 존경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 그 한국도 침략국가가 되려고 하는가?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한국은 침략국가가 된다면 네,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하고 싸워야 되고 침묵하고 바로 앞에 있는 일본은 조금 돌려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국가들하고 금방 싸우게 돼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다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자 이런 이야기는 대전했으니까 이거죠 바로 네. 우크라이나 서태와 한반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너무 크니까 한반도하고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베라루스, 우크라이나 위에 있는 베라루스는 북한이고요. 우크라이나는 남한이에요. 그게 지정학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베라루스는 이쪽에 러시아 쪽에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네. 이 우크라이나는 이게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방 세계예요. 자 여기 이 부분 우크라이나하고 베라루스는 러시아와 나토 국가들 사이에 있는 완충지대입니다. 이것이 완충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균형이 잡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한반도도 어딘가에 다 가버리면 네,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반도를 기본적으로 완충지대라는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푸틴이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통일 때 약속을 미국을 비롯하여서 소방국가는 지키지 않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독일 통일 때 미국이나 소방국가는 나토를 그 돈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1인치도 박대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듣고 고르바초프는 알았다. 그렇다면 독일 통일에 찬성하겠다. 이게 그때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어긴 게 그 소방나라다. 네, 그때 그 고르바초프 그리고 파파부슈가 그 약속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 문서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양 소방국가는 그때 협정문서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토가 확대된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협정문서 없어도 말로라도 다 약속한 것은 세계가 다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대립이 심해요. 네. 자, 독일 독립 때에 나토 국가는 16개 국가였는데 그 이후 계속 확대돼가지고 현재 31개 네, 핀란드가 요새 들어갔으니까 또 스웨덴도 들어가니까 금방 32개가 될 것입니다. 두 배가 됐어요. 두 배가 이게 러시아가 왜 싫어하느냐 여기 우크라이나거든요. 다 나토에 가입하면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의 핵무기가 바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선에 배치된다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푸틴이 미쳐버린 거예요. 진짜 미쳐버렸으니까 침공한 거죠. 왜 제렌스키는 헌법을 개정하여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곳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 침공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행위다. 미국이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푸틴이 거기에서 완전히 일본말로 기레를 했어요.
기회를 머리가 네, 네, 완전히 그 파괴되는 거 그렇게 하여서 20일 정도 후에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허용했구나 사실상. 네. 그러면 우리 절대 연합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 뭐 한국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요. 왜냐면 한국은 미국 중심의 보도 제재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달라져 있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보도 자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물론 정치 체계는 완전히 미국 일변도이지만 자민당 체제는 그러나 보도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독립했을 때 문제가 좀 있었죠. 1800개에 달하는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남겨진 것입니다. 소련이 이제 북에 되어서 우크라이나가 생겼잖아요. 원래 소련의 핵무기였던 1800개의 핵미사일이 핵탄두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남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거 괴가를 합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영국, 미국, 러시아 당시 러시아가 설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지켜주겠다. 안전보장을 그 약속을 했어요. 이게 1994년 부다페스트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크라이나는 순진하게 그것을 다 믿었습니다. 러시아, 네, 바로 원래 소련이었잖아요. 러시아는 완전한 현재 국가, 동맹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영국이 다 우리를 지원준다고 하니까 알았다 라고 해서 1800기를 모두 해제시켜서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피해가가 아주 간단하게 끝났어요. 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의 외교부 장관은 그때의 판단은 잘못이었다, 어리석었다 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나 지금 우크라이나 핵이 있으면 러시아는 절대 침공하지 못했다 막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우리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전에는 미국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방식의 비핵화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비핵화해라. 그러면 우리가 치워줄게.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러시아가 폐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가장 신뢰하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배신당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것을 보고 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계속 말하지만 그러나 한국에서도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그 우크라이나 판식이나 또 옛날에로 말하면 리비아 판식, 리비아 카다피도 미국의 핵무기를 모두 보내고 비핵화한 다음에 망했습니다. 네. 그거 다 알고 있는 그 북한 정권은 쉽게 비핵화할 리가 없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계속 일단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한국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뭐냐? 핵을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한국 안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북한 비핵화를 말하면서 대단히 모순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실상 감지했다라는 발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요. 갈 길은 백선제로 갈 길로 가니까 정말 안 좋은 것인데요. 현재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은 독자적인 핵 개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국 정부에게 안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일본의 상황. 네. 러시아가 일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따라서 키시다는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1일이죠. 러시아 야당 권정 러시아의 탄스 세르게이 미로노프가 말했습니다. 홋카이도의 권리는 러시아에 있다. 홋카이도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일본의 가장 북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홋카이도는 러시아 도시. 이게 한국에서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뭐 일본 곳이니까 이야기가. 여기에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서는 대단히 유명인이고 푸틴의 입입니다. 야당이지만 푸틴이 만든 야당입니다. 이것은요. 푸틴의 여당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야당을 일부러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이 사람은 푸틴에게 계속 전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푸틴하고 이 사람은 함께 정치가로서 성장했고요. 푸틴이 직접 말을 하기 어려운 것을 이 사람이 말합니다. 푸틴의 입이. 그래서 이 발언의 전후에는 이쪽에 홋카이도에 그 동쪽에 있는 그릴리오르도에서 러시아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만 일본에서는 북한 미사일 정보와 러시아 미사일 정보가 동시에 뉴스로 뜹니다. 한국에서는 이 부분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방위백서가 매년 나오지만 지난해에 방위백서 일본을 위협하는 세력으로서 러시아, 북한, 중국이 정확하게 기재가 됩니다. 이거는 통해에서 러시아의 SLBM이 지난해 4월에 또 발사가 됐습니다. 우리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SLBM이라고 하면 역시 북한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북한 플러스 러시아를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본을 겨냥해서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오로지 북한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여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아주 오랜만에 동해에서 지난해 9월 30일에 있었죠. 기억나시잖아요. 그거는 대잠훈련, 잠수함에 대한 공동작전을 훈련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잠수함은 미국의 잠수함이 여기에 동원되었는데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북한의 잠수함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훈련일 텐데 북한 잠수함이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이 잠수함이 아직 컸어. 네, 일본에서는 이것은 러시아 잠수함을 영토에 두고 하는 훈련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요. 한국과 일본의 보도 비교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그 뉴스 현장이라든가 또 다스베리에서는 일본에서 나온 그 정보하고 그리고 한국의 정보를 비교하면서 말할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번에는 더 라이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 9월 30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2주간 네. 한국을 빼고 일본하고 미국은 러시아가 홋카이도는 러시아 곳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홋카이도로 갔어요. 아주 오랜만에 홋카이도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것도 2주간이요. 네. 이것은 냉전시대야 있었던 훈련이었습니다. 30년 만에 홋카이도에서 러시아 침공에 대비하는 훈련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오히려 한국보다 긴장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이긴다면 다음은 홋카이도다. 막 이런 이야기거든요. 왜? 홋카이도 좋아합니다. 러시아가. 홋카이도를 갖게 되면 바로 그 바다로 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그동안 오르지 않는 항구를 얻게 되니까요. 홋카이도만 얻어도 그 러시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은 홋카이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1945년 일본이 폐조했을 때 당시 스탈린은 홋카이도를 달라고 그때 미국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그거 절대 안 된다 라고 하여서 결국은 그 한반도가 분단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현재 미국 쪽의 지정학적인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대칭극 보위망 이것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지정학적 전략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칭극 보위망이 만들어졌다 최근의 얘기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전략으로 사실 19세기부터 미국의 구상이 있었고 그것이 계속 극진화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게 코드라든가 오카스라는 동맹, 이거 틈입니다. 동맹이가 조금 이거 없습니다. 잘못 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아시아판 나토를 만든다. 나토는 북태평양 군사기구인데요. 그런데 도쿄, 일본은 나토와 관계없는데 도쿄 3소를 개설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하고 동북아 지역, 아시아의 동쪽을 묶겠다. 그게 시작이 일본이다. 네, 이게 미국의 구상입니다. 네, 여기에 그러나 나토 국가 중에서도 반대가 좀 있어가지고요. 프랑스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원알파 협정이라는 것을 일본이 계속 맺고 있어요. 주변 나라하고. 원알파 협정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냐? 이름은 괜찮죠? 뭔가 원알파 시킨다. 네, 그럼 무엇을 원알파 시키냐? 네, 군인들의 상호 교류를 완전히 원활화 시킨다. 비자라든가 가다로운 절차를 완전히 생략하여서 무기 거래에도 아주 자유화. 거래하지 않아도 전쟁이 일어났다. 무기 필요하다. 그러면 금방 빌려줄 수 있는, 혹은 빌려받을 수 있는. 이게 무기와 전쟁 물자, 그리고 군인들의 교류를 거의 자유화하여서 협정을 맺은 두 나라가 하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협정입니다. 준군사 협정인데 원활화 협정이라고 말은 조금 뭔가 다른 곳으로 들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먼저 지난해 호주하고 일본이 이곳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영국하고 일본이 이곳을 맺었습니다. 이때 맺어졌을 때 100년 만에 영일 동맹이 부활되었다. 이게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위대는 정치군대도 아닌데 왜 이런 군사동맹을 맺어가는가? 이거 다 미국의 나토를 세계 확대한다라는 그러한 계획 때문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을 보위해야 돼. 완전히. 네, 러시아 측은 유라시아의 중심에 있는 피벗 에리아를 마지막은 포위해가지고 미국 중심의 강력한 군사체제로 만들어 나간다. 특히 그 개념이 강한 게 미국의 공화당 이상으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그러한 집단 안보체제에 강한 당이고요. 공화당은 트럼프 때도
1대1 교우가 많아요. 중국하고 싸울 때도 그냥 1대1로 싸우는 교인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제 그룹으로 싸우자. 그리고 2월에는 일본 필리핀의 원활화 협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원활화 협정 마지막은 어디에 볼까요? 우리에게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원활화 협정을 맺자. 그 이야기가 언제 오르지 우리는 감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원활화 협정이 뭔지 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뭔가 아주 부드러운 이름으로. 이게 원래는 처음은 한국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그 다음에 악사였거든요. 지소미아는 군사정보교환협정, 악사는 군사물자교환협정입니다. 세계의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지소미아하고 악사를 맺으면 군사동맹입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을 이명박 때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전에 이게 군사동맹이 절대 한일관계가 될 수가 없다 라는 여론에 엄청난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도했던 김태효 현재의 그 제1차장이 경질이 되었죠.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박근혜 때 먼저 지소미아만 맺고 1년 정도 있다가 악사를 맺을 그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맺을 그러한 계획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단핵되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아예 악사를 맺는다라는 것을 완전히 보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소미아 다음은 악사다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활화 협정. 그 다음 또 네. 이것이 한국 내에서 알려지면 어떤 이름으로 바뀌는지 거기까지 우리는 감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항상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제가요 한국하고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영토 문제가 없어집니다 라는 이 부분입니다. 세계의 상식으로 영토 문제가 있는 나라끼리는 절대 군사동맹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3국하고 싸우고 있을 때 그 영토 문제가 불거져서 예를 들면 일본이 독도를 다른 나라하고 우리 그 한국하고 일본이 그 협정 맺어서 하나가 되어서 싸우고 있는데 그때 일본이 독도 가져간다.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토 문제가 있는 나라끼리는 기본적으로 군사동맹 맺지 않습니다. 이거 세계 산식입니다. 산식으로 옮기는 행위를 우리 정부가 혹시 하려고 하면 그거는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산식으로 옮기고 그렇다면 국제법상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이상한 제가 우리라고 할 때 한국이에요. 네. 그 이상한 길로 가는 것은 국민들이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야 만농하여서 아주 정확한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끌어들이고 싶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본은 평화헌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자위대를 군대처럼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쯤 전에 스가 총리였을 때 그래도 미일 전사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일본이 참여한다 이 말을 꺼내는데 바이든이 성공했습니다. 그거는 뒤에 뭔가 일본 측의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는 뭔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때 상황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거는 제 추측이지만 두 달쯤 전에요. 오용수 반유가 스가 내각에서 결정됩니다. 2년 후에 반유하겠다. 그 2년이 바로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염수 문제를 미국에 보고했을 때 바이든은 OK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러나 브링코는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염수 문제가 그때도 큰 문제였어요. 일본에서 환유에 미국이 찬성해 주느냐 마느냐라는 것인데 바이든은 국제사회가 있기 때문에 직접 말을 못했지만 브링콘이 OK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일본도 뭔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대만 사태에 자위대를 사용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끝까지 제 추측이에요. 네. 이것도 뭔가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도 그러한 추측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자위대는 이런데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자위대를 보낸다 싸우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일본 안에서 큰일이 났어요. 자위대는 그럼 부대가 아니다. 해외로 파병할 수가 없는 부대다. 이거죠. 우리 한국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스가가 왜 그런 식으로 멋대로 결정하느냐. 이런 거였어요. 그때 바이든도 처음으로 미국은 약속을 지키겠다. 대만은 지키겠다. 이 이야기를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시다 정권이 됐잖아요. 기시다는 바이든하고 계속 여러 가지 그 약속을 합니다. 기시다는 방위비를 증액하겠다. 2% 세계의 그 평균은 2%다. 네, 1년간에 2%씩 증액시킨다. 일본은 지금까지 1% 정도예요. 이것을 그 배로 누리겠다 약속합니다. 기시다가 그 바이든에게. 그리고 미사일 방역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리고 토마호크라는 미국의 전투기 500대를 구입하는 약속을 합니다. 미국이 정말 감사합니다. 왜? 그 낡은 비행이니까. 네. 낡은 전투기를 일본이 다 사준다. 그렇게 해서 토마호크 새로운 거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월 시다가 미국에 갔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시다를 그 미국 대통령 집무실 바로 그 앞까지 나와가지고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케 동무하면서 데려갑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환영한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안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이든은 입구까지 나와가지고 네. 너무 시다에 감사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도마호크 500대 사준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방역 능력까지 이거 의회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군사적인 부분은요 거의 먼저 내각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간이 결정이라고 했어요. 간요회의 결정이죠. 간요회의 줄여서 간이 한국에서는 근무회의. 그러나 근무회의하고 다른 부분이 있죠. 각이 결정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하면 한 영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의 일왕의 결정의 흔적입니다. 그때 일왕이 결정한 그 친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친령. 친령.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친령이라는 게 왕의 결정이니까 이거 절대적인 거거든요. 우리도 해안제국시대에 있었습니다. 친령 제41호. 네. 유명하잖아요. 복도에 대해서요. 일본에도 있었어요. 친령. 네. 그거 결정하면 절대적인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일왕 체제가 상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각이 결정이라는 내용으로 그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내용이 남아있어요. 네. 그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사실 존재주의 국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다
PNK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만나면 위에 가면 갈수록 그 머리가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왜? 각이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말하기 못다는 제도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이 결정.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김일하 리우지라는 사람이 그 폭탄을 던졌잖아요. 지다에게. 그 뉴스 나왔죠. 네. 그 사람의 트위터가 발견돼가지고 이런 거는 각의 결정이라는 존재주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식의 존재주의 국가다 라고 주장하면서 단락적으로 그래도 폭탄을 지다에게 던졌어요. 바로 1m 뒤에 떨어졌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그 도질 때까지 52초, 3초 후에 도지도록 만들었으면 그때 큰일 났어요. 그래, 그 사람은 각이 결정, 이거 일본이 잘못된 내용이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일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테러는 안 되지만요. 자, 그리고 또 요새 이런 이야기를 했어. 바이든이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나의 말을 시다가 들은 것이다. 이 말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뭐야 기시다 그리고 일본 내각은 미국의 말대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독립국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또 기시다의 지지율이 쫙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내가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거 진짜 실수였다 라고 요새 말을 좀 바꿨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대로 움직인다. 일본이 일본하고 미국의 군사 관계자들은 그 한 달에 두 번 정도 비밀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밀 회동이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거기서 결정되는 내용 역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독립시키면서 그러나 군사 부분만큼은 독립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현재의 미일 관계의 조악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네.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그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 미일의 전략에 잘못하면 말려 들어갈 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처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아베 신조입니다. 아베 신조가 그때까지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그것을 바꿔서 인도에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미국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인도는 비동맹국이다. 그리고 대국이다. 이 인도를 그 미국 쪽으로 완전히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일본 쪽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 비동맹국이니까 그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우리는 중국하고도 조금 대립적이고요. 그렇게 비동맹국은 상당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국 그 인도를 그 미국 쪽으로 끌어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미국이나 일본의 참내가 아시아 쪽에서 보장이 된다. 이게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베의 그러한 전략 이게 완벽한 어떤 면에서는 그 중국 보위만 이때니까 이제 인도에 대한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인도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미국이 인도 했는데 안 되구나. 그러면 역시 한국이다. 다시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자, 미국이 대만 유사시 큰 대를 대만으로 보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왜?
미국의 개정 결정권은 연방의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60일까지는 대만에 가까운 데 있는 일본 자위대라든가 혹은 오키나와의 미군이라든가 주한미군이라든가 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쟁이 될 경우는 60일이 이후는 미국의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은 특히 하원에서는 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 국민들은 전쟁터에 미국 사람을 보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요새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온다라고 우크라이나처럼 그 생각하면서 거의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대만의 고민입니다. 대만의 고민. 그리고 일본도 한 발짝 그 뒤로 갔습니다. 우리 혹시 대만 유사시에는 이거는 그 일본 대만 위용 간담회 위용연맹이거든요. 일본하고 대만하고 부호관계를 갖고 있는 그 일화 연맹의 일본 쪽의 책임자가 요새 말했습니다. 혹시 대만 유사시가 일어날 때 일본은 그 우크라이나에서의 폴란드 역할을 할 것이다. 절대 직접 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면요. 폴란드는 무기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그 살상 무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평화 헌법에 아래 있는 법을 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엄청난 지금 비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까지 평화 헌법 하에서 살상 무기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것을 지금 개정하는 움직임이 아주 세게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처럼 무기는 공급하겠다. 일본이 좋게 되면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자, 변수. 네. 대만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 중입니다. 요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만 사람들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처럼 될 것이다. 미국이 오지 않을 것이고 혹시 중국이 침공해 올 경우는 대만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처럼 되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네. 민진당에 투표하는 거 그만두자 라고 하여서 민진당이 완전히 대만 독립 세력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새요. 그래서 일단 대만 독립을 말하지 않는 국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60% 내년 1월에 총동 선거가 있는데 고달한 변수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만 유사시는 없습니다. 국민당으로 가면 현상 유지로 가는 거죠. 현재 대만 사람들이 미국을 절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미론이라고 말합니다. 위심하다. 미국. 이거 대만 말로 위미론이라고 박상주입니다. 현재요.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서 많이 나옵니까? 어떠세요?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예. 일본에서는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조금 일본하고 한국이 다르다. 이 대적 정책을 유월적으로 미국이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가 중국하고 대결 자세를 강하게 갖고 있는 그 와중에 미국은 그 바뀌기 시작했어요. 먼저 브링콘이 미국으로 갔죠. 이때 자속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CGP 있고요. 미국을 상당히 아래 보면서 그랬죠. 아주 그로진 얼굴로 또 악수를 했고. 그런데 트럼프 시절에 국무장관 티라손이 갔을 때 같은 대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대접을 해줬어요.
그 질문 속에서. 네, 그 브링컨이 가기 이틀 전에 빌 게이츠가 갔을 때도 대등한 의자에 앉혔습니다. 빌 게이츠보다 브링컨이 아래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중국이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그 악수도 하고. 일론 마스크 등 미국의 대기업 CEO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왜 그러냐? 이게 최근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대기업 CEO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 CEO들이 다 중국으로 갑니다. 이유가 뭐냐? 바이든 정권에 대한 큰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국 대기업의 많은 본장이 바로 중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경제적인 관계는 되밀어야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을 디카프링,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떼어낸다라는 미국 바이든 정권의 정책에 미국 그 경제계는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계는 그냥 따라가는데요. 미국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이든 정권. 그것을 감지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고 안 되겠다.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내년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내년 대선에 고달한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근내 정치적으로 생각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그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위에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중국으로 대리는 이 그 주먹을 올려서 그것을 어디에 지금 그 내립니까? 네. 그 지금 여기서 좀 끝나버렸어. 미국은 벌써 다 이렇게 내렸어. 미국도 일본도. 그런데 이렇게 올리고 그냥 내리면 또 한국에서 한국의 보수층이 더 실망했다. 또 지지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현재 정권에. 그러니까 현 정권도 고민이 많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념 외교를 상당히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회에 온대. 그런데 왜,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군사주의 국가예요? 거기서 왜, 교류를 확대합시다. 라고 하느냐.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지정학으로 이해가 돼요. 왜? 중국하고 베트남 사이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포위만이라는 그 입장에서 이제 우리 정권도 베트남하고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념 외교가 완전히 깨졌어요. 지금 이념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정학의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나 이념 외교를 쭉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요 이것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일본도 미국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끼리의 그 연대를 계속 이야기했을 것이다가 그러나 일본은 물밑에서는 중국하고 기타 아세안, 중국, 인도 쭉 그 관계를 맺고 왔거든요. 근데 요새 그 기타가 깨달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의 연대 이 말을 쓰지 말자. 오 대단하다. 자 어떤 말을 바꾸느냐? 포베 위한 지배로 포베 입각한 국제 질서 반립 포베 지배. 그러니까 그 법은 국제 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로 국제 법을 준수하고 국제 법을 위한 국제 질서 반립 이러한 나라들하고 교류한다. 그러면 국제법만 지킨다면 네. 상대가 사회주의, 권위주의, 기타, 이슬람 국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자 우리는. 이게 일본. 이념 외교에서 법을 내세운 외교로
일본이 지금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왜? 일본 안에서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연대를 사실 바이든이 말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바이든에 대해서 반감이 많습니다. 일본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폼에 의한 국제 질서 확립, 그런 나라들하고 연대한다. 이렇게 지금 급속도로 일본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아마 우리도 조금씩 바뀔 거예요. 주변이 그렇게 바뀌니까. 언제 바뀌느냐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어요. 미국이 존재를 하지 않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로 사실상 중국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고달한 변수죠. 왜? 제렌스키가 중국 시진핑하고 직접 통화를 원했어. 그게 4월에 선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렌스키, 우크라이나하고 중국은 대단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렌스키는 그 중국하고의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깜짝 놀랐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푸틴에 대해서 핵전쟁의 승자는 없다 라고 하면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붙으면 안 된다 라는 게 미국하고 일본의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그 손을 꼽습니다. 시진핑 남아 있잖아요. 중국이 그 다음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오히려 미국이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네. 이러한 그 관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화와 교섭이 유일한 주구다 라고 제렌스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시진핑의 주근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중재를 실제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로. 이러한 뉴스는 일본에서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역시 많이 나오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네. 북한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대결하고 있는데 시다가 무조건 만나고 싶다. 이쪽에도 일본하고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라고 해서 이제 한반도 문제가 우리를 배제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수가까지는요, 촌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어요. 항상 아베 수가 이렇게 했는데 키다에 대해서만 키다 촌 이렇게 호칭을 바꿨습니다. 이거 키다가 촌이가 되었을 때부터 존재하지 그렇습니다. 왜 키다의 성향은 극우가 아니라 등거리 외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로 외교를 한다. 이게 키다가 속하는 키다파 원래 고치베라고 하는데요. 그 일본 내에 파벌의 병과 외교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북한 쪽에서도 키다가 총리가 되었을 때부터 태도를 바꿨어요. 키다도 그 스가타지의 북한 총책을 바꿨습니다. 납치자 문제가 해결이 된 이후에야 북일 수교할 수 있다. 그런 순서를 바꿨습니다. 어느 쪽든 상관이 없다. 북일 수교가 진행되면 또 그 과정에서 납치자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고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면 북일 수교는 쭉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 움직임을 다 미국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곳은 한반도의 평화에 이바지된다라고 해서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일본에서 보도가 나오는 우리 어떻게? 예, 뭐 김호준 씨 항상 하는 게 우리 어떻게? 자,
아, 외교의 기본은 무관하게 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교의 기본은 그런 것입니다. 외교로 대립을 야기한다며 그곳을 전쟁으로 가는 피를 여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죠. 한반도의 평화를 시켜야 필이 보인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필을 묻다. 이기 때문에 사실 결론적 이야기가 되는데요. 한반도는 평화 이외에는 필이 없습니다. 어느 쪽에 완전히 붙어가지고 가면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기가 우크라이나 같은 버리는 곳입니다.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요. 한반도는 연해지대이자 완충지대이다. 한쪽에 붙고 한쪽과 대립하면 한반도에서는 제2의 6.25가 일어나고 한반도는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된다. 한국은 한미동맹 대 북한동맹, 한미동맹의 기본은 대 북한동맹이잖아요. 대 중국이 아닙니다. 그 둘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우호관계를 가야 합니다. 우호관계로. 이 대북한 동맹을 확대하여서 대중국, 대러시아로 그렇게 확대시키려고 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원래의 한미동맹의 둘을 지켜야 한다. 지금 군산에는 미군 기지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수라라는 용어를 보고 알게 됐는데요. 수라 혹시 보셨나요? 수라 보세요. 수라. 네, 갯벌의 이야기입니다. 소해 안에. 지금 한국 내에 필요 없는 국제공항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네, 하루에 한 사람도 이용하지 않는 국제공항 만들어지고 있다. 왜 그러냐? 다 폐쇄하면 되지 않느냐? 수라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언젠가는 침묵하고 싸우기 위해서 미국이 사용할 수 있게 공항들을 늘리고 있구나라고 느끼네요. 자, 왜냐면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지정학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곳이고 그것을 막으려는 침묵 쪽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의 우리의 그 연해지대를 지키는 지정학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정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군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정학이라는 것이 항상 연해지대를 희생시켰지만 반대로 연해지대를 평화로 만들 수 있는 지정학을 한국이 혹은 메드랑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양쪽과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 중국, 북한, 일본, 미국. 우리는 한쪽에 치우지 말고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하러 나서야 한다. 중국이나 그리고 북한하고도. 북한에게는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 니들이 대화하러 와라. 이러한 태도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참, 그러니까 명분 싸움을 너무 내세우면 안 됩니다. 참례적으로는 남북 평화 공존을 일으켜서 한반도가 연쇄 중립 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쇄 중립이라고 해도요, 아시다시피 고종 황제도 연쇄 중립극을 선호했습니다만은 세계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쇄 중립극이 폐기 위해서도 강한 군사력, 강한 경제력, 그리고 인구도 많아야 되고 강한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한쪽으로 붙는 게 아닙니다. 연쇄 중립극으로 한반도를 완전히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로 1시간, 20분 지났지만 1시간 반 됐습니다만은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